군에서요, 실제로 굴릴 때 그래요. 저도 훈련받고, 저도 훈련시켰지만, 훈련받을 때, 정신 차려! 쫄지 마! 집중해! 그런 표현성이에요. 쫄지는 말해요. 마음이 왜냐 쫄면 이미 뭐 팔다리가 후들거려요. 사람들이 너무 긴장하면. 너무 긴장하지 마. 그렇다고 너무 풀어지지도 마. 집중하고 있어. 그 상태가 괜찮아요. 재밌죠. 그 말을 진짜 씁니다. 제가 가서 듣고 놀랐어요. 오, 그럴싸한 말을 하다니. 선배들이, 교관들이 갈구는데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. 긴장하지 마. 쫄지 마. 정신 차려. 집중해. 막 이러는데. 그게 괜찮은 상태예요. 그래서 군에서 하면은요, 얼차려 시키면 다 견성해요. 쉬워요. 푸시업 200회 실시 하면 여러분 견성합니다. 왜냐? 에고가 할 말이 없어져요. 처음에는 죽겠네, 어쩌네 하다가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와요. 그때가 견성 상태예요. 그러니까 108배 하거나 3000배 하면 사실 견성해요. 그게 견성인지 몰라서 그렇지, 견성이에요. 할 말이 없어진 상태에서 절만하고 있으면 그할 말이 없는 상태의 그 의식이 참나예요. 여러분의 제일 밑바닥 나예요. 거기에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걸 포장하고 덮고 합니다. 근데 포장 걷고 딱뭐 맨바닥 볼수 있냐는 거예요.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맨바닥은 사라졌다 나타난 게 아니라 늘그 상태로 있어요, 지금도. 저를 보고 계신 그 마음의 제일 밑바닥이 그 마음이에요. 항상 그 마음이에요, 그 마음. 그 마음은요, 울고 슬프고 누가 죽어나가고 해도요, 항상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에요. 존재할 뿐이에요. 존재가 알아차림이에요. 의식은 존재한다는 건 알아차린다는 거니까, 의식이. 같은 얘기입니다. 여러분의 존재감이 다른 말로 알아차림이에요. 그 알아차림이 맨 밑둥에 있으니까, 생각도 알아차리고, 감정도 알아차리고, 오감도 알아차리고 하면서, 여러분 마음을 통해 우주를 수놓는 거죠. 여기에 오감도, 색깔도, 소리도 다 나타나는데, 알아차리는 나 자신이 없다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죠. 여러분이 의미 부여를 다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. 생각도요, 심지어. 감정도. 감정도 알아차리는 여러분 자신이 없다면 감정이라는 옷을 어디다 걸어요? 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견성이라는 건 아주 쉽습니다. 지금 옷 입고 계셔서 옷이 나인 것 같지만, 옷을 벗고 나면 맨몸만 남죠. 그 처음에는 맨몸이 있다는 걸못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옷 입은 나만 나로 아니까 옷을 벗어보라고 하는 거예요. 옷을 벗어보면 맨몸이 있지 않냐. 이렇게 해서 견성을 하는데 나중에는 옷을 아무리 껴입고 있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. 맨몸이 있는 거 아니까. 이해되시죠?